다육이를 물닦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저의 버킷리스트였던 행복한 꽃그릇에서 구입해온 화분 언박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언박싱 한다는데 어째 이리 다 포장이 홀라당 벗겨져서 여기 올라와 있냐고요? 이거는 매장에 있었던 화분들을 가지고 왔던 거라서 굳이 포장이 필요 없고 그냥 차 안에서 오는 동안 안전하게만 신문지에 말려서 행복한 오는 꽃그릇은 대전 유성구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이미 스마일 다육TV님께서 자주 가셔서 그 매장 안에 있는 화분들 많이 소개해 주셨어요. 이제 그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금 인터넷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도 있고 그렇지 않은 상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상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터넷에 올라와 있지 않은 상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가 제 버킷리스트였기 때문에 김제까지 가서 김제에서 올라오는 길에 대전에 들러서 행복한 꽃그릇 매장을 직접 방문을 했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어마어마한 그 매장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참 희한해요. 왜 그러냐면, 참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아는 화분 있잖아요. 그게 더 눈길이 가는 거 있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쇼핑이잖아요, 그거는. 근데 다육이도 그렇고 지금 제가 김제에 갔을 때도 아는 다육이가 눈에 들어오지 모르는 다육이는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화분도 요번에 마찬가지였어요. 인터넷에서 이미 많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 그런 화분들이 눈에 먼저 들어오고요. 제가 샀던 화분 시리즈가 눈에 먼저 들어와요. 그러니까는 안 파는 거, 인터넷으로 팔지 않는 상품을 우선적으로 사야지 제가 뭐 그런 걸살 기회가 있는 거지. 인터넷에서 파는 거를 왜 그렇게 가갖고 사왔는지 모르겠어요. 바구니에 제일 먼저 그런 거 담고 있더라고요. 뭐야, 어떤 사람하고 똑같아요? 왜 유명한 지역에 놀러 가가지고 왜 프랜차이즈 음식 먹냐고요. 그 지역의 고유 음식을 먹고 와야지. 제가 딱 그런 격이었어요. 아유. 제가 담으면서도 인터넷에서 파는 걸 내가 지금 담고 있어. 이런 바보 같을 때가 그런 근데도 어쩔 수 없어요. 취향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말이 너무 길어졌어요. 요거는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블루밍 시리즈의 약간 큰 화분 시리즈예요. 저는 블루밍 시리즈 중에 조그만한 거, 뭐 다리 굽이 있는 거, 요런 것들 많이 제가 두번 구매를 해가지고 다육이를 심었는데요. 요 화분은 그 블루밍 시리즈의 약간 큰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쪼만쪼만한 거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큰 화분도 있어요. 자, 요그 스마일 다육TV님이 여러 번 가시면서 소개를 했지만 왜그 중국에서 만들어 오는 화분은 요 굽다리가 요렇게 다 홈이 파져 있어. 요 홈에 물이 고여 있을까 봐 나는 그게 좀 신경 쓰이고 별로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산 그런 화분들은요, 특징이 그 찍어내는 거래요. 그 우리나라처럼 물레를 돌려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찍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요런 다리 부분이, 굽다리 있는 부분이 요렇게 홈이 파여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홈이 있어서 물이 뭐 고여서 다육이한테 안 좋지 않을까? 사실 그런 걱정은 저는 하지는 않아요. 뭐그 어쨌건 저는 그런 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선택을 안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화분 크기는요, 굉장히 커요. 화분 크기는 제 입장에서 크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요 정도 되고요. 요 정도 되는 요 크기가 자, 화분으로 치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빨간 포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길이가 요 정도예요. 빨간 포트를 심으면 빨간 포트 화분. 제 기준에 넉넉하게 들어가요. 자, 얘를 심고도 남아요. 이렇게 심을 수 있어요. 자, 요게 세개 있어요. 세 가지 색깔. 지금 요거는 그 인터넷에서 똑같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낮게 가격도 이미 다그 인터넷에 다 알려져 있고요. 이게 보니까 제가 오늘 보니까, 세개 묶음으로 얼마, 요렇게 되어 있는데, 짝꿍이 안 맞는 애들은 그세개 묶음으로 되어 있는 게 품절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그냥 거기서 품절로 되어 있는 거는 별도로 그냥 문의를 하셔서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총 갖고 있는 건 전부 9개거든요. 요 9개 사장님이 얼마에 주셨냐면은 8만 원에 주셨어요. 그 계산을 해보시면 인터넷으로 그 결제를 하시는 것보다도
더 저렴해요. 지금 사장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비수기가 시작이 되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을 빨리 회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이렇게 할인을 하더라도 지금 반 물량을 좀다 빼내야 그 직원들 월급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요인은 넓적해요. 그런데 폭이 좁아요. 넓적하고 폭이 좁고. 자, 그래서 그 로제트가 얼굴이 좀 큰데, 자, 그런 다육이들, 목대 기내들은 여기서 원래 컸으면 모를까 좀 어렵고요. 얼굴 큰 애들을 여기다 심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런 화분 스타일이에요. 요거는 약간 넓적한, 약간 큰 애. 자, 요것도 색깔 요렇게 세 개예요. 그래서 요거는 9개를 8만 원, 8만 원에 주신다고 하셨어요. 낱개 가격이요. 상당히 나가요. 이게. 그리고 세트로 하셔도 요거보다는 이게 하나에 그러니까 18,800원에 판매를 하시는 상품이에요. 지금 우리 그 인터넷 결제나 인터넷 쇼핑에 이렇게 익숙하시지 않으신 우리 엄마들은 인터넷에서 그 판매를 하는 100원, 200원 단위가 왜 그렇게 붙고 판매를 할때꼭 그걸 왜 그렇게 붙여서 이렇게 판매하는지 모르시겠지만은 정말 인터넷에 가격이 공개된 물건들은요, 100원, 200원 싸움을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최저가 검색을 한 다음에 선택을 하기 때문에 정말 인터넷은 100원 때문에 사고 안 사고에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마진이라고 할까? 이런 경쟁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사장님의 그런 어떤 화분 가격도 우리는 만 원, 2만 원, 1,000원, 2,000원 이런 단위에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에 있는 상품들은 막 80원, 100원 끝단위가 그렇게 붙을 수밖에 없는 속사정들이 있답니다. 자, 요렇게 요런 디자인도 있어요. 요런 거는 이미 자, 인터넷에 판매를 하면서 전부 다 각자의 이름, 그다음에 가격은 다 1,800원으로 한개 가격은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현의 이름이 뭐 코사지 뭐 이렇게 자기들의 이름을 가지고 세 개씩 그 판매를 하는 것도 그 지금 판매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9개에, 둘, 넷, 여섯, 9개. 9개에 지금 사장님께서 8만 원 이거 특가로 지금 다 이렇게 판매를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런 가격들은 확실히 우리가 인터넷으로 결제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혜택이 있어요. 그 혜택을 주시는 거에도 말 못할 속사정이 이씨 혜택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자 제가 지금 영상 이렇게 보내드린다고 해서 왜, 와, 나 화분 안 살려고 했는데 필요 없는데 사고 싶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떡해요? 나 화분 살려고 했는데 그래 그 화분 괜찮네. 어차피 인터넷 결제도 어려운데 그럼 전화 주문을 해봐야지. 이렇게 하셔야지.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다부댁을 봤더니 다부댁이 무슨 자꾸 지름시름 모셔다가 다육이 얼굴에 내 손가락 끝에 이렇게 해가지고 다부댁 그것만 보면 전화기를 자꾸 누르고 싶더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거는 살 계획이 있었는데 마침 이걸 팔더라. 그러시는 분들만 결제를 하시는 겁니다. 자, 요거는 자, 이거는요 제가 큰 거는 이제 저 주변에 이제 저희 그 엄마랑 같이 나눠서 쓰고요. 저는 이제 이 사이즈가 큰 편이어서 몇 개만 쓰고 나머지는 선물들로 내보낼 계획이랍니다. 자, 주변 지인들한테 나눠줄 계획이에요. 자, 이렇게 이거는 블루밍의 어떤 큰 화분 시리즈예요. 그래서 요거 전부 9개에 요거 8만 원에 지금 자, 판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저한테는 다부댁 특가로 그렇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셨는데 뭐꼭뭐제 이름 대고 한다고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사장님이. 그러니까는 요거 그냥 8만 원, 블루밍 요거 한거 8만 원에, 그 주세요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요거 언박싱 하고요. 요거 말고도 더 있어요. 짜잘짜잘한 쬐그만한 화분들.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파는 거. 어머, 거기 가서 봤더니 실제로 예쁜 애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애들도 순차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 여기에다가 김제다육도매센터에서 사온 레티지아를 지금 분갈이 지금 하고 싶어요. 너무 화분이 제가 좋아하는 그런 문양이라서 먼저 자 여기다가 깔망을 깔고요. 깔망 깔고 저 휴가토랑 다크를 좀 채우겠습니다.
레티지아를 제가 4포트를 샀잖아요. 그래서 참 이 휴가토에 이렇게 하면 먼지가 이렇게 나잖아요. 어떤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휴가토를 한번 세척을 하면 먼지가 당연히 다 쓸려 나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자, 바크 좀 깔았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제가 사온 레티지아 4포트 합식하겠습니다. 가끔은 예쁜 화분에다가 다육이를 심어줄 때 힐링이 되기도 해요. 네, 이제 제가 보통은 자, 요런 흙은 저는 다시 쓰는 거 좋아합니다. 이제 어떤 그 목적이 야 너는 내가 꼭 살리고 싶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만 자, 이 레티지아도요 약간 어린 레티지아여서 지금 약간 그 물찬 그런 입장 색깔이 있습니다. 요런 레티지아는요 물을 주면 바로 물러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 물러서 입장을 다 떨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 레티지아는 제가 엔간해서는 물을 좀 안 주고 한번 버텨보려고요. 자. 저한테 다육이 혹시 그 영양제는 뭘 주나요? 한테 저 다육이 영양제 안 줘요. 다육이 영양제 안 주고요. 물도 잘 안 주는데 다육이 영양제 챙겨 못 줘요. 다육이 영양제는 안 챙겨주고요. 그다음에 흙은 재사용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근데 재사용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저 그냥 여기다 부어가지고요. 다시 그냥 써요. 대신에 뭐만 해요? 아, 이렇게 하면은 흙 성분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게 그 상토 성분이 많아지잖아요. 저는 뭐만 하냐면 여기다가 그것만 더해요. 그 돌만 좀 더 섞어서 그냥 써요. 다 그렇게 뭐 이걸 햇볕에다가 말려서 저는 그렇게는 못해요. 말릴 때도 없고요. 그냥 써요. 이게 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는 저는 항상 그래요. 제가 이런 제 키우는 이런 방식을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께 제가 옳아요 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아요. 못하죠. 감히 그냥 아 우리가 이웃집에 저녁 반찬이 궁금한 것처럼 전 이웃집이 어떻게 김치찌개를 끓이는지 우리 뭐 액젓을 넣을지 말지 그런 게 궁금한 것처럼 저는 그냥 그런 궁금증을 해소하라고 제 일상을 보여드리는 거지 야, 내가 맛집의 비법을 알고 있으니까 나를 따라하세요. 저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의 비법을 만들어내야죠. 어이 다 털렸네. 큰일 났네. 공간이 너무 좁네. 제가 그 휴가토를요 너무 양껏 그 넣나봐요. 어쩔 수 없어요. 다시 다 엎을 수 없어요. 내가 심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네들은 그 지금 아까 약간 무름 증상이 보였잖아요. 그래서 물을 약간만 좀 아껴가지고 좀 적응을 시킬래요. 사실은 좀 더 놔뒀어도 그냥 그 근처에 놔둬서 물을 쭉 빠질 때까지 제가 놔뒀어도 되는데 화분이 4개나 되니까 너무 거쳐나기가 힘들어요. 저는 분갈이의 목적이 대부분 다 화분 개수를 줄여서 공간을 제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진짜로 베란다가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저희 엄마가 와서 보면 또 이제 한 소리 하실 거예요. 도대체 애들은 베란다를 올 일이 없지만 응? 이렇게 베란다를 쓰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저를 아마 제가 우리 큰아들이 그 로리타 화분 엎었다고 엄마한테 일렀다가 엄마한테 얼마나 혼났게요? 네가 잘못했다 이러면서 네가 잘못해놓고 왜 애기를 잡았냐 깜짝 놀랐어. 그러면 전 엄마가 그랬어? 큰애가 그랬어? 이러실 줄 알았더니 바로 네가 잘못했잖아. 어? 엄마 베란다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애가 베란다에 나와서 화분을 엎지. 지금 제 베란다가 거의 뭐 맨발로 다니고 싶은 심정이에요. 왜냐면 신발도 앞뒤로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게 채워가지고
다육이가 화분이 자빠질까봐 지금 맨발 벗고 다니고 싶은 심정이랍니다. 이렇게 야가 지금 건들렁건들렁 거려가지고 약간 제가 뭘 할 거냐면 돌로 살짝 눌러줄 거예요. 처음에 와 이거 네 포트는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세 포트만 할까? 포기하지 않고 그냥 네 포트 다 넣었어요. 얘가 잘 사라졌으면 하네요. 근데 레티지아가 참 옷자라기도 잘하고요. 공중뿌리도 참 잘 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처음에 레티지아 딱 사면 레티지아가 그렇게 공중뿌리를 막 내거든요. 그러면 야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얘한테 도대체 뭘 못해줘서 얘가 이렇게 삐뚤어지려고 하는 거지?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레티지아는 원래 공중뿌리 잘 내요. 화분이 양쪽으로 약간의 공간이 더 있어서 컵을 좀 더 넣고요. 여기에 있는 레티지아의 얼굴은 어떻게 받쳐주냐면 돌로 살짝 받쳐줄게요. 이렇게 저는 레티지아 분갈이하고 요 행복한 꽃그릇에서 사온 이 블루밍 시리즈 9개 8만원짜리 언박싱 마치고요. 저는 다음에 다음 영상 다른 화분 언박싱 해드릴게요.저 공장 사장님이 얘기한 똑같은 그 공장에서 물건이 나요.